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아니 전개속도 이게 뭔 일이죠? 2화만에 누가 죽는 건지 바로 밝혀진다고요? 도대체 누가 떨어진 건지 그건 자살인지 살인사건인지 이런 걸 더 궁금해하게 하며 극을 끌 줄 알았는데 죽은 사람 최준 스스로 뛰어내림 이게 끝이었어요. 그렇다는 건 이 사건에 또 다른 흑막이 숨겨져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여기서 드는 의문점 세 가지. 최준은 왜 어린 시절부터 그 여자 다정이를 찾았던 걸까? 그리고 최준과 다정을 감시하고 99빌딩 살인사건의 범인이라며 최준의 사진을 보낸 사람의 정체는 누구일까? 또한 99빌딩 3층 주영도 정신병원 천장에서는 왜 물이 셀까? 분명 다정의 집 욕실에는 큰 이상이 없어 보였어요. 물론 영도가 샤워기로 코브라 춤을 선보이느라 정확하게 확인을 한 건 아니지만요. 혹시 다정의 집 배수관 쪽에 뭔가가 묻혀있거나 살인사건의 증거가 배수관을 막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은 의심이 듭니다. 2회 리뷰는 최준의 사진을 찍어 경찰에 제보한 사람의 정체와 최준이 다정에게 남긴 사진과 편지의 내용에 대해 토파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최준이 다정에게 남긴 오르골 안에 들었던 사진과 편지를 살펴볼게요. 다정과 최준 같아 보이는 아이가 찍힌 사진 뒷장에는 참 오래 찾았다가 적혀있었고 편지인 줄 알았던 A4용지에 적힌 내용은 유서이자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2003년 3월 13일 김명자를 죽였다. 이건 영도가 18년 전 목격했던 팬티만 입고 술집 화장실에서 피 묻은 옷을 빨던 아이가 그날 옷을 빨아야만 했던 이유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다음 단락 앞부분에는 2018년 6월 풍집 활동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풍집 활동 고시촌 살인사건은 영도에게 심장이식을 해준 형사가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아마도 2020년 12월 다정이가 99빌딩에 입주를 하기 전날 발생했던 살인사건에 대한 자백일 것 같은데요. 그럼 이 A4용지 한 장을 통해 미제사건 3건의 범인이 해결된다고 볼 수 있어요. 3회 예고를 보면 형사는 뭐가 다 너무 징그럽게 맞아떨어져 라고 말합니다. 즉 사건의 범인이 다 최준을 향하고 있는 증거가 쏟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2018년 6월 영도에게 심장을 준 형사가 죽었던 살인사건의 목격자를 찾는 플랜카드 앞에 형사가 서 있는 장면을 보면 거의 2년 6개월 만에 목격자가 등장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건이 진짜 최준이 한 거라면 최준과 다정을 감시하는 사람이 등장할 필요가 없겠죠. 최준의 유서는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친필로 작성된 것도 아니고요. 최준이 다정과 데이트를 하다가 휴지 장미꽃 하나만 남기고 갑자기 사라졌고 그 다음날 다정의 집 앞에 왔다가 다정에게 연락도 안 해본 채 바로 자살을 한 것도 석연치 않습니다. 3회 예고, 다정은 최준이 맞긴 맞아요 라고 말했고 영도는 최정민이 진범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합니다. 즉 최준의 진짜 이름은 최정민이고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투자사 대표 최준은 이 사람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최준과 다정의 사진을 찍고 경찰서에 제보를 한 사람이 진짜 범인일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 장면에 나오는 컵은 1화에서도 등장했습니다. 영도는 이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해 2020년 12월 99빌딩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전했는데요. 그리고 그 영상을 노트북으로 누군가 바라보고 있었고 그때 이 유리컵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2화에서 다시 등장한 유리컵을 통해 보이는 실루엣은 남자인 듯 보이고 하얀색 가운을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의사의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 사람이 실제로 사건을 저지른 범인이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영도가 나오는 이것이 알고 싶다도 보고 사건 현장에 다시 가서 최준과 다정을 감시했을 것 같은데요. 전 왠지 최준의 쌍둥이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 윤박 배우가 이대로 안 나오지는 않을 텐데 앞으로 계속 등장하려면 최준과 같은 얼굴을 한 쌍둥이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또한 죽은 최준은 소시오패스가 아니고 살아있는 쌍둥이가 소시오패스일 확률이 있어 보이는데요. 영도의 정신병원에 와서 소시오패스기를 마구 발산하고 간 최준은 다정이를 좋아하는 최준이 아니고 진짜 범인인 최준의 쌍둥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준의 유서를 보면 2003년 김명자를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명자는 최준 쌍둥이의 친엄마이거나 계모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명자가 최준의 엄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도가 학회에서 발표했던 소시오패스와 일반인의 차이에 대한 부분 때문입니다. 엄마라는 단어를 말했을 때 일반인들은 정서적인 부분이 움직이지만 소시오패스는 엄마라는 단어를 말할 때도 1 더하기 1을 말할 때와 똑같은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영도가 엄마라는 단어를 굳이 예시로 들었던 것이 김명자가 최준 쌍둥이의 엄마라는 복선을 심어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최준 쌍둥이 중 죽은 최준이 아니라 안 죽은 소시오패스 쌍둥이가 엄마를 죽였을 수도 있겠다는 결정적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건 바로 다정과 최준이 만났던 1화 장면 때문입니다. 다정과 태정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무료로 나눠주는 자선행사를 찾아갔다가 최준을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최준으로 보이는 이 아이, 티셔츠 한 장만 입고 있어요. 용도는 어떤 옷을 입었는지보다 옷을 안 입고 있다는 게 더 많은 것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12월 한겨울에 외투를 걸치지 않고 티셔츠 한 장만 입고 있는 최준은 부모의 보살핌을 충분히 받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다정만큼 또는 다정보다 더한 불행 속에서 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거기다가 자선행사에서 책을 받은 아이들이 교회 관계자들과 찍은 사진을 보면 다정은 검은 고양이 책을 안고 있고 다른 아이들도 모두 책을 한 권씩 들고 있어요. 하지만 최준으로 보이는 아이는 책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다정이처럼 배고픔에 빵을 받으러 왔던 거라 책은 필요가 없었지만 좋아하는 다정이 옆에서 사진을 찍고 싶었던 걸까요? 최준은 다정에게 한방눈 내리는 날 텔레비전 보면서 귤을 까먹는 꿈에 다정이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전 이 말이 힌트 같은데요. 다정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서 나오던 날 세 사람이 골목길을 빠져나가는 걸 누군가 보고 있는 듯 카메라가 연출되었어요. 다정의 집 근처에 살고 있던 최준의 시선 같은데요. 최준은 다정이 집 근처에 살았고 다정이가 집안에서 봤던 앞집에 귤 먹는 장면이 최준의 집안에서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즉 최준과 다정은 같은 불행과 꿈을 안고 있었던 아이들이지 않았을까요?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 엄마 김명자에 대한 증오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2003년에 폭발했고 무뎠던 과도로 여러 번 찔러 엄마를 죽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정은 믿음보다 설레임이 먼저 오는 관계를 두려워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내어주면 그만큼 상처를 받을 공간이 생긴다고 말이죠. 최준의 죽음으로 외상을 입은 다정, 그리고 다정의 옆에서 위로를 전할 영도, 두 사람은 설렘보다 믿음이 먼저 오는 관계가 될 것 같은데요. 무당은 다정에게 한 끔만 더 고생하면 된다고 했어요. 다정 앞에 반짝이는 건 영도일까요? 아님 영도와 함께 7살의 상처를 치유할 다정이 자신일까요? 티저 영상을 보니까 다정이랑 영도가 강릉에 같이 가서 다정이 엄마랑 바닷가를 산책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어서 다정이랑 영도가 꽁냥꽁냥 하는 것 좀 보고 싶네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